어? 어머. 어떻게 이리 와요. 어머, 형이 신사하는데 사복사 뭘 받은 거야. 어, 뭐 사왔어요? 커피 사왔을 때도 빚이라고. 스타크 물 하나 갖고. 너무 착하다. 얘는 착해.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세요. 여기 이제 형이 씨예요. 근데 약간 좀 카메라 테스트 한번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괜찮은데, 뭐, 충분히. 나쁘지 않죠? 지금, 저희 오늘 채팅창 에러가 있어갖고 채팅창 여기 빼놨어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화면에. 어때요? 마음에 드나요? 네, 너무 좋네요. 네네. 자, 여기는 아프리카 채팅창, 여기는 유튜브 채팅창. 아. 너무 빨라서 채팅 같은 거 이렇게 다, 네, 편한 대로 이렇게 대화하시면 돼요. 네네네. 형,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타 스타일을 듣게 되고 제가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 떨려서 지금 들어오면서, 한대 빨고 하고 지금 냄새가 나오겠네요. 우리 또 취자님께서 테이블에 사다 주신 어머, 맞네. 또 제가 기념으로. 맞아요. 이건 난 잃어버렸어요. 어머, 그래요. 이제 연이 끊겼네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우리 테이블에서 보고 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주도 그만뒀죠, 이제. 다른 팀 갔죠, 거기 다. 네, 다른 팀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잘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정말. 그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되긴 했어요, 사실. 잘린 건 아니고요. 딴 팀이 더 오고 또 저희가 딴 데로 가니까 상황이 생겨갖고. 어디로 가나요? 이러고 얘기해도 되나요? 나 다 알아요. 뽀뽀해 간다는 거. 아직 입금이 안 돼갖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통장 왜 입금 안 했어요? 아직 오픈 날짜가 안 돼서. 오픈 날짜 적어뒀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머, 정말 살수 같다고 이렇게 저런 끝이만 보이네요. 돈이 저는.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뭐 떠날 때는 말없이 그냥. 어머, 저기서 뭐 이런 글씨만 보이네요. 뽀뽀님 덩치 뽀뽀나요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처되는 질문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형이니까 오늘 악플 같은 거 많이 자제해주세요. 우리 방송에 마음 중에 약해요. 제가 악플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해요, 알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 방보다 낫겠죠. 저는 너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요. 뭐라 뭐 어떤 제이 씨만 여기 모였어요. 이런 얘기 몇 번 드렸는데 저는 보통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네. 누구 닮았다? 그러니까 뭐 남자 닮았다, 막 닮았다는 많이 듣는데 저는 보통 이형에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식물을 닮았다거나 절편 닮았다거나 그 사람 같지 않은 분 남자 많이 들어요. 근데 인원수가 참 많으니까 아쩌아쩌 막 좋아하네요. 지금 여기 3,200분 계세요. 3,200분 계시고. 전 또 이런 스튜디오는 처음 와봤어요. 그냥 이렇게 폰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건 해봤는데, 정말 탑스타님답게 정말 시스템도 완벽하네요. 300만원 짜리급부터. 근데 누나는 왜 강남을 가요? 강남을 그 또 우리 신디 언니와 같이 함께 있다 네네. 보니까 정도 많이 들고 네네. 또 언니 잘해주셔서 해갖고 좋은 기회다 한번 가보자 해갖고 오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강남을 또 안 가봤어요. 떨리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도 약간 큰 도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해운대 올 때도 저 향수 얼마나 뿌리고 갔는지 아시죠? 모욕하고 왔어요. 저 지금 웬만하면 친구 만들 남북 나갈 때는 그냥 막 모자 쓰고 나가는데 사실 여기 강남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일을 하러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강남을 이제 가기로 했다더라고 약속을. 몇 살이에요? 솔직히 오픈해도 돼요? 나이 속이면 좋대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저는 7-9년 순한 양띠예요. 근데 강남이 형인 씨 같은 얼굴 잘 먹혀요. 얼굴이 아니라 성격. 그런 말씀 하시던데. 근데 내 손뼈가 앉아있으면은 재수없다고 꺼지라 그래요. 하긴 또 제 얼굴에 또 내 손떨고 소녀. 그리고 여기 좀 우리 방송에 강남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잘 보이면은. 어머나. 돼요. 아무튼 한번 기회 한번 주세요, 여러분. 강남 분이 많으시구나. 솔직히 강남 가는 이유가 딱 하나, 목적 중에 하나가 딱 하나가 있어. 뭐예요? 강남 혈통 가지 있잖아요. 강남 혈통을 가진 태생부터 강남에서 잘하신 분. 혈통을 가진 가지 한번 구강에 한번 넣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 큰 욕심이 하나 있어요. 왜 강부랴 섞이면 안 되고 강남 혈통으로 태생부터. 아니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넌 좀 남자다운 스타일 좋아해요. 연예인 남자로 따지면 솔직히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이라면 김강우. 너무 좋아. 그죠?
김강우가 스타일 아니면은 약간 조금 유동근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고 옛날에 백일섭 씨 생각하면서 혼자 많이 했어요. 어머 약간 지진이 되겠네요. 어 너무 좋아하죠. 그럼 그 사람도 되겠다. 김보현 남편. 되죠. 그런 스타일 좋아. 나랑 약간 겹치네요. 약간 좀 냄새나게 생긴 남자. 약간 좀 땀 냄새 좀 날 것 같은 남자들. 안에 좀 부드럽게 생긴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지진이 등치 있고? 등치 있고. 사실 제가 가릴 건 아니고요. 장동건 싫어하죠. 너무 싫어하죠. 그런 스타일 반대를 좋아해 나는. 아. 뻗은 냄새 나는 거 너무 싫어해. 어머 또 나오는 또 보이네. 형님 조세호 씨 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 정도는 제가 상처 안 받아요. 아, 저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뭐 떡도 들었는데 무슨 뭐 아스파라거스까지 닮았는데. 전놈인 그래. 전놈 너무 좋죠. 전놈이 씨. 어머 구마정 또 나갔네요. 저분 저 아시는 분인가 봐요. 아 구마정이 뭔데요? 이원종 씨. 닮았다. 어머 진짜요? 닮았어요. 형이가 또 이거 마셔서 사서 하나 마셔요. 어머 제가 좋아하는 맛은 없더라고요. 제 건 따로 사왔어요. 제가 이렇게 원래 살 걸 따로 안 사오는데. 제가 또 커피 이런 거를 별로 저기 아메리카노 잘 안 먹고 뭐 요즘 라떼 매쳐서 한번 계속 먹었는데. 사준이랑 방송했죠? 어제요. 부산에 계시나 봐요? 아 지금 가서 내려가셨어요. 어디로 갔는데요? 원주요. 형이 씨 머리 무슨 스타일이에요? 저 막 스타일이에요. 어머 노유민 씨 참 어렸을 때 많이 닮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저분도 얘기하시네. 이게 뭐예요? 소주 아니에요. 이거 저거 일본에서 아시는 그 사이다인데 사이다 계열인데 너무 맛있어갖고 제가 여기 팔더라고요. 어머 보통 여자 얘기는 안 나오네요. 막 신동 닮았다, 뭐 전현무 닮았다. 어머 살찐 이선희 같아요.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 어머 노래 근데 잘한다. 저요? 저 노래 못해요. 아니 이제 막 부르는 거, 흥으로 부르는 거지. 노래 잘하는데 그 정도면 언니는 노래를 너무 못해요. 얼굴이 안 나오시잖아요. 하나만 하면 돼서 뭐 두 개씩 하려는 거예요. 저 이제 늙으면 노래라도 잘해야 되는데 막가시럽게. 아 타조 분이랑 아까 비슷하다는.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제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또 같이 오랜 생활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듣긴 하죠. 말투가 비슷하긴 하죠. 이렇게 탑스타 분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이게 제가 이 큰 화면에 나오지 정말 영광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지금 형이 씨 왔다고 지금 3,600분이라고 하시다 유튜브에. 어머나 한 4,000분 되겠다. 어머 보통 몇 분 들어오시는데요? 5,000분 정도 들어오시는데 오늘 1,000명 적게 넘었는데. 나 얼굴 어제 방독처럼 하필 또 집에 방송 잘 보일 거를 형광색을 맨들긴 나왔고 지금 피부가 안 돼. 평상시 어떻게 해요? 짜파게티 자주 먹어요. 피부 관리는 솔직히 많이 안 하고 웬만하면 1일 1팩 좀 하려고 그러는데 피부가 좀 좋아 보이긴 하네요 진짜. 아니 좋아 보여요. 비슷한 뿌래요. 언니가 좀 공부하는 거래요. 아, 가까이서 뿌려야 된다 보다. 아니, 이렇게 많이 뿌려요? 제가 좀 넓잖아. 보통 아니, 어떻게 뿌리는데요? 이게 아, 이건 안 흔들어도 돼요. 입자가 되게, 이게 고와요, 이게. 이렇게 뿌리죠. 이렇게. 목표를 포착했다. 어머. 하필이면 또. 눈가리 쪽으로 그냥 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 어머, 어떻게 티슈 없어요, 티슈? 어머 어떻게 눈깔에다가 필수 없나 봐. 어때요? 너무 좋네. 시원하고. 여러분들 혹시나 구입하실 일 있으시면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미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눈도 빨리 해줄게. 지금 눈깔에다 풀어대갖고 지금 나 내가 더 줄게요. 아 너무 웃겨. 근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옷 이런 거 잘 안 갖춰 입는데. 근데 이렇게 안 옷을 입어도 돼요? 아니 일부러 손님 온다고 이렇게 입었어요. 예약 있으신가 보다. 아니 저한테요? 형이 씨 때문에 예의 갖춘다 이렇게 입었어요.
원래 이렇게 안 입는데 이렇게 보면 정제당하거든요. 근데 정제당할 각오로 오늘 힘껏 땡겼어요. 어머어머 방송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끈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진짜 진짜? 정제당해요. 저는 끈을 볼 일이 없고요. 게스트들라도 조심해야 돼요. 게스트 때문에 정제당해요. 내가 직접적으로 깐 거랑 한 번밖에 없는데. 어머, 또 저기 미라클님께서 저한테 계란초밥 닮았다고 하시네. 보통 이렇게 저한테 사람 냄새가 안 느껴지나 봐요. 어, 지금 눈 너무 빨간데다가 지금 언니께서 저한테 눈 사랑을 주셔가지고 더 빨개졌네요. 근데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인다. 그치, 피부가, 이 강소김 하면 좋아 보여, 피부가. 아니, 그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어머, 어제 언니도 그러나 보고 좀. 대기도 삐삐하고 나니까 좀 얼굴 폈다. 잠을 좀 많이 자서 그런가 봐요. 태국에서 봤을 때는 너무 칙칙했거든요. 째려 있었죠, 아무래도. 태국 언제 가요? 아직은 계획 없어요. 지금 올 연도에는 지금 계획이 없어요. 여행 계획이. 근데 2월 달에 지금 보고 한 번 더 일본 갔다 올까 생각 중인데 2월 달에 지금 오픈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국 한번 갈래요? 언제요? 다음 주쯤에? 다음 주에요? 갑자기? 왜 갑자기예요? 가면 되죠? 언니야 뭐 이렇게 능력이 되시니까 표를 막 끌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몇 달 모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태국 가세요 내일? 아니 다음 주에? 갈 일이 있어요. 원래는 뽀뽀랑 신디랑 가려고 했는데 미친놈들이 갈 일이 없다네요. 느닷없이 난 의상을 하러 갈 줄 알았거든요. 간다 했는데 좋겠다. 태국 가면 언니 뭐 좋아해요? 태국 가면? 나는 그냥 호텔에 밖에서 수영만 하세요. 일단은 그리고 또 밤 문화를 안 즐기고 낮에만 문화를 즐겨요. 난 요번에 갔을 때 밤 문화를 언니 때문에 배웠잖아요. 너무 신세계였어요 저는. 밤 문화? 근데 얘기는 들었는데 항상 태국 갈 때마다 그냥 나도 호텔에 수영하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요 정도에 넘쳐갖고 나 사실 한국 왔을 때 여러분 너무 황당했던 게 내가 이렇게 썰 하나 풀어줄게요. 내가 태국에 얘네들은 이제 가연이랑 이한테 이제 밤 문화를 적응시켜준다고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두 번 갔죠.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나는 잠만 자다가 뿜빠이 하고 나왔어. 아니 남자가 한 6명 정도 바뀐 것 같은데. 저요? 저는 2명 바뀌었어요. 계속 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니 저쪽 아니고 그쪽이에요. 부산 오버스팀이 바꿨지 저는. 근데 웃긴 거는 왔는데 왜 자꾸 바지를 벗고 그래요? 지네가 바꾸거든데요. 그래갖고 난 처음에 너무 신기했던 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가지 초이스집을 가면은 솔직히 뭐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육체를 만져보고 싶긴 한데 하려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치, 돈 내려 쓰고. 근데 거기 갔더만 정말 만 원에 해결되는 진짜 너무 기쁨이 있더라고 사실상. 그래갖고 걔네들도 팬티만 입고 들어오니까 그 지네가 완전 막 이렇게 와서 비비던데? 그래갖고 남자한테 다가와서 비비는데 제가 처음이라 너무 떨려갖고 걔한테 나올 때 첫 번째 쪽으로 나왔어. 진짜 그런 남자가 없었거든 나한테. 그 형희 씨가 외국 가면은 외국인처럼 보이잖아 한국 사람처럼.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든 간에 말 안 통하는데 무슨 육체가 다가온다는 거는 맞아요. 저한테는 뭐 괜찮아요. 그리고 있어 보이잖아. 그래도 요즘에 옛날에는 가면은 코리아서 많이 들었는데 일본 가도 어디 가도 중국 사람 냄새가 나나 봐 내가. 차이나 나도 이런 걸 계속 약간 그거 같아. 일본 중국 여자가 우리나라 원정 성명대인 느낌? 말을 참 곱게 하시고 참 역시 탑스타님은 약간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약간 그렇게 생겼잖아요. 약간 중국 원정 성형 때린 느낌이에요. 오늘 성형하려고 데리고 오는 그 아줌마들 이제 포즈 패키지. 패키지로. 근데 그거 알아? 그런 아줌마들이 한 3천만원 4천만원씩 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못 받잖아. 그럼 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성형외과에서. 눈 하나는데 1,000만 원, 코 하나는데 1,000만 원, 그런 걸 몰라요. 근데 그걸 해? 응, 해요. 일단 원정 성형을 오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잘 사는 사람만 와요. 중국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말 하고 싶다. 근데 중국 분들은 보니까 약간 좀 밑에 가지 시술을 안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또 고래도 안 잡아요. 저 정말 한번 대우도 일할 때 이런 얘기를 모르겠지만 아 이게 내 사람이 냄새를 죽이는구나 느꼈다니까 진짜. 살짝 갖다 대고 이제 가지를 살짝 이렇게 벨트 쪽으로 들어갈 때 문 살짝 열리잖아요. 이때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
근데 어제 넣었는데 또 거기서 냄새 난다고 빼면 또 예의 아니잖아. 그래갖고 집어넣어서 한 번 이렇게 몇 번 주물러다가 손을 내 뭐를 주물렀는데요? 가지를요. 삽 뭐지? 세네 번 씻어도 냄새가 안 가시더라고 걔네들은. 그리고 어머 참. 어머 형님이 다이어트 한다고 저번에 뭐야 걔 삶은 닭에 한 판씩 까드시. 어머. 솔직히 제가 없어서 못 먹지 뭐. 근데 다이어트 할 생각은 없잖아요. 다이어트를 제가 사실은 다이어트를 한 번 쇼크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 일할 때 항상 먹는 떡볶이 순대였는데 시켜 먹고 했는데 한 번은 순대를 먹다가 그 언니가 또 지 같은 거 잡아먹는다고 이렇게 약간 그 말이 이제 보통 같으면 웃고 넘어갔을 텐데 제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이 확 꽂힌 거야. 그래갖고 어머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한 54kg까지 뺀 적은 있어요. 근데 빼니까 상당히 예민해지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 많이 잃더라고. 맞아요. 내가 예민해지니까 그냥 약을 먹었나 봐요? 약도 먹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진짜 사람들 많이 잃겠다. 그냥 평소대로 살자. 요즘 최고 많이 떴어요 지금. 3달이자? 네. 괜찮아요. 3달인 기분이죠. 제가 그래도 여자는 100kg 넘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100kg를 넘어버렸네요. 그 순대국밥하고 진짜 무쌈만 안 먹었어도 안 먹었어. 최근에 더 빠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떴어요. 어머 형이 언니 너무 귀여워요. 병아리 닮았어요. 사람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네요. 그 꽃갈고 저 아니에요. 그 아가씨랑은 틀린 아가씨예요. 오렌지 같대요. 어머, 사실 제가 오늘 방송 출연한다고 나가서 옷 한번 샀어요. 여기까지 샀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갖고 여기 맞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 거예요? 롯데 거예요. 브랜드는 뭐예요? 롯데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제가 또 영어야. 나랑 비슷하네. 얘네들은 막 뭐 하는 거 싫어해요. 잡영어. 잡영어들. 잡영어 브랜드고요. 근데 영어 잘하시는데 언제 태국 갔을 때 보니까 호텔 로비에서도 뭐라고 하셨네요 내가? 뭐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호텔 키 달라 그러고 뭐 이런 말 잘하던데. 플리즈. 플리즈. 어머 미안하다. 나는 태국을 많이 가서 그 내가 처음에 이제 얘네들 가이드를 해줬어요. 우리는 사실 가이드를 한 번도 안 붙이고 내가 가이드를 해줬는데 가이드를 할 때 얘네들이 처음이니까 어디를 좋아할까 해서 기본만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나 그 기본이 태국을 몇 번 갔지만 처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 진짜. 나도 배 타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런 것도 좋아하고 딱 내가 좋아하는 코스를 막. 근데 정말 태국을 즐기려면 푸켓을 가야 돼요. 푸켓을 가면 산 꼭대기에서 타고 내려오는 리프트가 있어요. 리프트? 리프팅. 여섯 명에서 타고 내려오는 배. 그 몸무게도 있죠. 배.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동강이나 그런 데서 하는 리프팅이랑 틀려요.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이렇게 확 내려와요. 뒤쪽까지는 어떻게 해? 안 다쳐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는 그게 한 시간 코스인데 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머, 한번 해보고 싶다. 나 그러고 좋은데. 이제 방송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몇 달 쉬었어요? 한 보름 넘게 좀 쉰 것 같은데. 방송하면서 이렇게 매니저님과 연락해요? 매니저가 없어요, 저 방에는. 해주신단 말 넣고 처음엔 좀 있더만. 싸움 안 하나 봐요, 서로? 싸워요? 뭐 싸우려면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싸움이 없는데, 우리는. 또 제가 못 알아들어요, 싸워도. 제가 얘기해도, 뭐, 아까처럼 뭐 누구 닮았다, 뭐, 정말 막 욕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면 하나보다 하는 거지, 뭐. 근데 전현무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이거 방송하면서. 엄경환도 닮았대. 그 얘기도 한 번씩 듣고요. 뭐요? 키 몇이에요? 전 173입니다. 키 되게 크다, 그죠? 언니 몇이에요? 나 168이요. 언니가 작으신 거 아닌가요? 나 168. 근데 다 좋은 몸이네. 168에 몇 킬로예요, 언니는? 저는 좀 살쪄갖고 태국에 있을 때보다 살이 쪘어요. 근데 살이 쪄도 그렇게 전혀 없는데? 아니, 55kg 나가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성형은 어디 했어요? 저는 성형은 저 개인적으로 여기 위주로만 했어요, 여기만. 근데 이마가 너무 볼록하다. 아니 이게 흘러내려서 그런가 봐. 지금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마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게 대부분 흘러내린 것 같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에 합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그거 방법 있어요. 그거는 뭐 하냐면
그거 하면 돼요. 프락셀. 이거 빼는데? 빼는 거 말고. 빼는 걸 해야 돼. 그리고 긁는 거. 완전 뜨거운 있잖아, 열. 그걸로 빵, 이렇게 빵 쏴가지고, 마사셀이 뒤로 하면 이렇게 다 올라가요, 다시. 아. 아니면 그거 해야 되면. 사실 그거까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 어머, 형이 언니 수진인가요? 했어요. 뭘로 배워요? 뭘로 보여요? 아니, 방송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언니는 수술 안 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죠. 아니, 그런 얘기는 한번 지금 안 들어본 것 같아. 회원수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 왜 안 물어보지? 언제, 혹시 수술할 생각은 있으세요? 있죠. 생각은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신선하기 때문에 좀 더 쓰다가. 근데, 그, 지금도 사실은 나이만 많은 나이잖아요. 그, 41살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수술할 때. 근데 제 주위에서 50 넘어 사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45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45세? 오. 외국에서? 태국에서? 아무래도 태국 가지 않을까 싶네요. 걔그 45세로 생각하고 있어요. 45세 수술을 한다? 근데 예정. 수술을 하면은 성욕이 많이 떨어져요. 정말 없어져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또 하고 나서는, 이제 뭐 업소용으로 바꿔야죠, 몸을. 그 낮에 목욕하고 이런 거. 사우나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죠. 뭐 사우나 좋아하면 빨리 수술하는 게 좋구나. 그래서 옛날에 그때는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또 오지 않았고, 또 돈을 모아놓으면 또 시간이 안 되고, 시간이 되면 또 돈이 안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욕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뭐 진작했었어야 되네. 진작했으면 좋죠. 왜냐면 목욕탕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언니들하고 이제 목욕탕 못 가니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좀 큰 가족탕이라든가 가고 이제 막 가서 두세 시간씩 막 지지고 오긴 하죠. 근데 가족탕 있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부산에는 있긴 있는데. 40대예요. 트랜스젠더들은 보면은 자기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여요. 그죠? 형이 씨도 한 39 정도밖에 안 보여요. 39? 30대를 보이나 보네요. 동안이죠. 완전 최동안이죠. 근데 안 그래도 살이 찌니까 아무래도 살 찐 사람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날씬한 분다고. 형이에요. 형이 아프리카 방송하니까 그 아직 형이 씨는 보통 몇 시에 방송해요? 제가 제주도 있을 때는 한 7시부터 한 9시까지, 10시까지 이렇게 두세 시간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직 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겨듣게 한 바퀴 놀아주세요. 어? 이게 일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출근 시간에 하기에는. 맞아요. 일적으로 가게 피해를 주니까 안 되고, 차라리 끝나는 시간하고, 끝나고 있는 시간에 화장을 지으면서 한 두세 시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그 시간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나? 새벽 5시? 뭐가 문제예요? 그걸 많이 들어와야 되나? 그, 다시 보기 흔적이 남잖아요. 아. 내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죠. 꾸준한 팬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맞아요. 여기, 꽃자 같은 경우에도 낮에 방송을 하는데, 보통 11시부터 시작해서 한 2시, 3시까지 하는데, 하루에 한 3시간씩 하는데, 3,000명씩 봐요. 처음에는 그만큼 없었는데, 점점점 이제. 숨이 나니까. 시간을 지켜줘야 돼.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진짜 이 시간 지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니까요. 맞아요. 왜냐면 그날 피곤한 날도 있을 거고, 막, 진짜 몸이 막, 힘든 날도 있는데 하려니까, 오히려 컨디션도 안 좋으니까 켜도 즐거움이 없는 거야, 내 자신도. 좀 즐거워야 되는데. 끌려갔구나. 그다 제가 또 이렇게 덩치는 산만해도 제가 또 욕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멘탈 약하죠. 아무래도 좀 뭐 강한 편은 아니죠, 뭐. 언니 멘탈 강하신 편이에요, 그러면? 난 멘탈 강해요. 멘탈이 강한 편인데도, 사실 이 방송이, 그 형의 씨에 비하면 내가 조금 선배잖아요. 이게 방송이라는 게, 진짜 얕잡으면 안 돼요. 되게 어려운 게 이 방송이에요. 누구나 킬 수 있고, 누구나 시도는 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방송을 하다 보면 이 방송에 이제 이끌려가는 거예요. 아, 그 시간에 꼭 켜줘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제 언제부터가 이 방송에 끌려간다고 생각이 드냐면, 오늘 방송 켜서 뭘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부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진짜. 그냥 툭 던지면 돼요. 이제 여기 이제 유튜브 친구들은 나랑 1년을 본 친구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나보다 한 두 달 더 빨리 오래 알았는데 유튜브랑 이 아프리카 친구들은 이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내가 피곤한 날은 얘네들이 알아요. 내가 피곤한지를. 그리고 오늘 내가 기분이 좋은 날은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친구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다. 근데 그거 가게까지가 참 힘든 것 같아. 처음에는 이게 멋지, 재밌게 시작했을 때는 막 이게 너무 좋은 거야. 키에 자체가 너무 좋고 막 즐겁게 노는 게 너무 좋은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머 뭘 얘기를 해야 될지.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영상통화하는 것처럼 편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더라고. 진짜 선배들이 말하는 거는 어디가 다 맞는 것 같아. 여기 그거예요. 강남에서 이제 강남 2월 14일날 오픈하는 국내 최대 규모죠? 네네. 800평이면 700평. 700평 제가 알고 700평으로 들었는데 700평이래요. 가게가 700평. 트렌센더 국내 최대 미모 20명. 홀 아가씨 200명. 저보다 더 많이 하시네요. 네. 그리고 거기 또 호빠도 있어요. 어머 어떻게 멀쩡하. 호빠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대박날 가게예요. 왜냐면 호빠도 국내 최대 호빠가 있죠? 있어요. 아무튼 아직 아무것도 모르네요. 전 몰라요 아직. 어머머. 내가 이제 이 위치까지 있다 보니까 그거예요. 나는 그냥 앉아서도 다 들어요. 국내 최대 규모의 호빠. 그 다음에 국내 최대 규모의 가라오케. 그 다음에 트랜센더도 제일 많고. 난 사실 700평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 700평이 어느 정도 평수인지도 모르겠고 아무 뭐 그냥 크단가 보다 생각했지. 그 정도만 얘기 들었고 또 이번에 미팅을 했을 때 저희는 저 팀들은 참석을 못했어요. 부산에 나와 있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얘기는 했는데 저희는 못 들었으니까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이지 나는. 올라가 봐야 이제 아 이런 상황이구나. 네, 강남에서 일하는 팁을 내가 알려줄까요? 강남은 형이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룸 뛰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저기 그 마늘똥이라는 것처럼 그걸 사셔서 룸을 테이블을 뛰는 것처럼 하신데 근데 이제 이게 따블 뛰고 따따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나 아직 그 개념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세 테이블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봤을 땐 돈 욕심을 버리고 한 테이블에 끝까지 이렇게 해야지 자기 손님 묶을 수 있어요. 오래 보려면 처음에 따따따따 이렇게 뛰면은 돈은 엄청 많이 벌 거야. 자, 4830이 하루에 32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럼 월급하면 1000만 원 더 넘게 버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생명력이 짧아져요. 왜냐면은 이 테이블에서, 지금 여기 테이블에서 따따따따 하면은 뭐 툭따면은 15분 15분 동안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딸을 포기를 하더라도 한 테이블만 봐가지고 돈을 조금 차면 적게보다 한 3-4개월은 니 단골을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직 분위기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다 계신 분들은 다 서울에서 일을 했던 분이시고 이런 세계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 보통 이제 미모과 아가씨들은 손님을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잡아요. 근데 형애씨 같은 스타일은 자기 손님을 잡아야 돼요. 왜냐면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이 상태로 형애씨가 손님을 잡잖아? 그럼 딱 1년 뒤에는 지금 있는 위치에 곱하기 한 5배로 뻥튀기해서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땡길 수 있는 손님이기 때문에 자기 전화 한 통에 언니 이 가게로 왔으니까 이 가게로 와줘. 그러면은 자기 보고 가는 손님이 있기 때문에 가게에서 함부로 이렇게 못해. 그럼 그 와리까지 먹으면 한 달에 어디 사장하는 것도 훨씬 나아요. 원래 나는 걔 처음이 서울 자체를 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뭐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같이 가긴 하는데 아직 근데 큰 기대도 없고요. 사실은 기대보다 불안감도 있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는 없는 건 아니죠. 원래 이제 가게가 되게 바쁠 테고 가게를 일단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럼 다음 건 방송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죠, 그래.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약속을 해야죠. 주 뭐 이틀만 기겠다, 아니면 주 뭐 며칠만 기겠다, 아니 쉬는 날 이틀 나랑 데이트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일요일마다 쉰다고 하니까 거의 자체가 일요일마다 쉬고 하루에 일주일에 두 번 쉬네요. 그럼 일주일에 세 번 쉬는 거네요. 두 번. 5일 근무. 일요일은 곧 또 고정으로 다 쉬는데? 오후까지 포함해서 하루를 더 쉬는 거예요? 8번을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총 그거 포함해서 8번이면은 주 4번 주는 거네? 주 4번. 일요일은 젠더들만 쉬는 거잖아요. 그쵸, 일요일은 젠더들만 쉬죠. 근데 뭐 돈 벌고 싶으면 나와서 일요일 상관없다고 하니까 뭐 일요일도요? 자기 손님 오는 거 막 이러면 자세히는 잘 몰라요. 아직은 진짜 가봐야, 부딪혀봐야 이제, 솔직히 기대가 되는 거는, 아, 서울을 가니까 이제 뭐 인사동 간다든가, 뭐 시티버스 탄다든가, 청계천 간다든가, 요런 그 즐거움은 좀 있어요. 안 가본데. 그런 것도 얼마 안 가요. 그러겠죠. 나 제 희망을 너무 짧게 자르시네요. 남산 이런 것도 한 번씩 가보면 다 두 번은 가기 싫잖아요. 난 가서 또 가고 싶던데. 요번에 싱가포르 갔을 때도, 처음에 갔을 때는, 다시 또 오고 싶다 했는데, 또 갔을 때 느낌이 또 틀리더라고. 나 솔직히 서울 가면은, 서울 가자마자 제일 하고 싶은 게, 시티버스 타는 거랑 청계천 가고 발 담그고 있는 거. 발은 너무 좀 추우니까 안 되고,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발 담그고 이제. 어머, 그거 하면 좋겠다. 의상 제작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러면은, 그 청계천 거기 상가에 엄청 많이 팔아요, 그 재료들이. 그런 거? 그리고 끊어 와서 나도 이번에 옷에 맞췄거든, 내가 직접? 내가 직접 해갖고 이렇게 끊어서 해봤는데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갖고 집에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그런 참 원단 보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또 뭐니 약간 시티버스를 안 탄다는데 저는 어디 가나 시티버스를 꼭 타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홍콩 갔을 때 시티버스를 한번 타봤는데 내가 못 가는 곳들까지 한 바퀴 휙 휘저주니까 너무 좋더라구나. 그게 홍콩 뭐가 뭐 볼 게 있어요? 홍콩 뭐 심사추위 우선 나가면 자체가 화보죠 뭐. 그냥 서갖고 이제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딱 서 있으면은 탈깍 찍는 순간 화보인데 저는 찍다 말았어요. 제 몸보고 너무 놀래갖고 배경이 더 이쁘겠다 싶어서 배경을 위주로 저는 많이 찍었어요. 홍콩에 밤거리 하잖아. 홍콩에 밤거리 너무 좋죠 뭐. 밤불나 좋아요? 밤만 안 가봤어요. 저는 근데 여행 다니면서 밤문화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어디나 태국 갔을 때부터 한 번? 일본 갔을 때 그때 한 번이었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다니면 밤문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순수하네요. 응? 왜? 그 순수한 시티버스 탄다니까? 나 시티버스 안 좋아하시나요? 제주도 좋지 않아요? 관광으로? 너무 좋죠. 근데 아쉬운 게 많이 못 돌아다녔어요. 나는 그래도 많이 돌아다닌 편이었는데도 많이 못 돌아다녔어. 제주도도 많이 바뀌었더라고, 계속. 계속 바뀌고, 건물도 많이 바뀌고. 너무 좋아, 제주도도. 나중에 기회 되면 제주도 한번 더 오세요. 아니, 제주도 안 계시잖아요. 맞네요. 어떻게 가지? 이제 서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서울은 자주 가요, 수영대기로. 숙소 이태원이죠. 네네네. 오세요. 저희가 또 밥 한끼 대접할게요. 네네. 아니, 밥 해 먹으려고요? 네, 저희는 해 먹으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저희 제주도에서 있던 동생들하고 같이 가는데 아무래도 서울 물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는 서울 갈 때 반값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인가요? 보통 좀 살만하면 100만원이에요 월세가. 그거 가게에서 다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다 이렇게 숙소들이 다 아니라 다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방을 이번에 얻은 데는 75만원인가? 그거 본들 부담이에요? 폰바이로 첫 달은 내주시고 온바이를 하는데 그래도 너무 싸고 너무 좋지 뭐. 25만원씩이면은 근데 혼자 살까 싶어갖고 혹시나 또 거기서 강남 혈통 가지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다 따로 사는 게 나을걸? 그쵸 하면은. 근데 너무 비싸. 100만원 정도 돼야 이제 아 여기 원룸 사구나 이러니까. 너무 비싸긴 한다. 너무 비싸다. 집도 집같지도 않은데 그죠? 맞아요. 어머 본인은 배 안 고픈가 봐요. 어머 언제 먹방을 시킵시다. 아까 막 아무거나 시키자 그래갖고 뭐 먹고 싶어요? 나 그래서 밥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안 시킨 거죠? 금방 와요. 뭐 드시고 싶어요? 편하게 땀 안 나는 걸 먹었으면 좋겠네. 땀 안 나는 거? 아니 공간이 시원하게도 돼요.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언니가 추우실까 봐. 아니 괜찮아요. 난 정말 괜찮아. 일단 우리 게스트를 위한 정말 프로시네요. 역시 탑스타가 되는 데는 이런 배려심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어컨 켜놨어요. 어머, 네.
써니 언니께서 형이 언니 너무 이뻐요. 네, 감사합니다. 뭐 중식, 한식, 피자 뭐 드실래요? 햄버거 뭐, 모든 거 다 내요. 족발, 보쌈, 야식찜, 도시락. 제가 요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럼 뭐 드실래요? 돈까스 있나요? 돈까스 있어요. 돈까스 하는 거. 돈까스도 맛있는 집 있죠. 네네. 네네. 이렇게 또 빨리빨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많이 올라가네요, 여러분들. 되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역시 또, 여기 또 도라이몽께서 저의 또 유행, 밀고 있는 유행 한번 해달라고 하시네요. 일단! 그게 유행어예요? 아, 밀라고 했는데 안 밀려주시더라고요. 옛날에 또 김보아 씨께서 봉절어나죠. 우리 세대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자년이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이런 거 하면 아재라고 얘기해요. 좀 쌍박하고 귀여운 거 해봐요. 완전 귀여운 거. 이렇게 저,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누가 이제 풍선을 쐈어. 그럼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귀여운 걸 좋아해요. 어쩌면은 우리가 나이가 많지만 귀여운 거 좋아해요. 해볼까요? 보고 따라해야 돼요. 손 이렇게 탁 올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손을 탁 꼬아요. 윙크 하면서 하면서. 나 윙크 못해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진짜 기분 좋아졌어. 진짜. 같은 트레이시로스 목소리 언니 되게 이쁘진 않은 시간이네요, 그쵸? 아니, 이런 거, 이런 거 좋아요. 어떻게. 형의 기분 좋아졌어. 나 그거 너무 싫더라. 진짜. 아니, 그거 한번 TV에서 본 것 같아. 아니, 해야 된다니까. 너! 이게. 아니, 그래도 기운, 그래. 혀 짧은 소리 있잖아요. 어머나, 너무 얼굴 진짜. 빨리 해줘야 돼, 이거. 이렇게? 형이. 형의 기분 좋아졌어. 너 뭐라고 그러거든? 너 꼬아야 돼. 형의 기분 좋아졌어. 이렇게. 그냥 혀를 잘랍시다. 나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싫어, 진짜. 아니,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아해. 진짜? 하루에. 이거 너무 좋아한다. 하루에 1,000개씩, 2,000개씩 그냥 줘요. 어머. 형의 기분 너무 좋아졌어.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너무 잘한다. 내가 이렇게 줄 거야, 알겠죠? 나 근데 이거 안 써먹을 것 같아. 아니, 써먹었냐. 근데 집에 가면 생활하고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겠다. 아, 이런 거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기분 너무 좋아. 이쁘게 하는 건 안 된다고. 그 있잖아. 뜨거운 연탄. 여기 극혐이라고 오나미 씨께서 극혐 하셨네요. 오징어 굽는 것처럼 해야 돼요. 오징어 이렇게 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키라. 형님 너무 좋아졌어. 제가 지금 가슴이 또 한쪽이 좀 돌아와갖고. 흔디랑 나랑 동갑이잖아요. 어때요? 언니가 훨씬 어려 보이세요. 정말요? 네. 아니, 니 방송이라고 그러지 말고. 언니 방송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방송해야죠. 나랑 그 친구예요, 진짜 친구. 근데 신디 언니는 이게 보니까 또 아기 같은 면이 또 있어요. 맞아요. 신디 언니는 이게 왜 이럴 때 포스적인 분들 많으신데 한 번씩 보면 이렇게 우리 대화하고 이럴 때 보면 나보고 순수하다는데 신디 언니도 참 순수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개구져요. 개구져요, 신디 언니? 개구져요. 신디 방송에 나온 적 없죠? 그렇지만 요번에 한번 같이 언니 보러 올라 그랬는데 서울에 또 일이 갑자기 급하게 생기는 바람에 못 왔어요. 그래서 부산 와서 하루 이틀 좀 놀고 싶어 하셨는데. 언제까지? 지금 계속 뭐 쇼 연습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스킬을 짜고 막 이러니까 복잡하죠, 뭐 지금. 모레부터 이제 단체네요. 맨날 운동. 네, 매일매일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만큼 있어요? 응? 외상이 그만큼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라. 채팅 보이신다는데? 러블리 킹비님께서 채팅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복댕이 저 정말 서른으로 보여요? 채팅 보이는데? 그거는 무슨 채팅이냐면요. 유튜브는 유튜브 채팅 위에 이렇게 표시하면 이쪽에 떠요. 우리는 안 보여요, 그게. 우리는 따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컴퓨터로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이렇게 다 보이는구나. 네, 맞아요. 컴퓨터로. 어머, 삼신할매님 오랜만이에요. 네. 어디? 삼신할매님 너무 오랜만이다. 저희 방에 또 1년, 저희가 이제 1년이 넘었거든요, 방송이.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으시겠다. 정말 근데 이거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팬들분들, 정말 저를 좋아하시는 팬들분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솔직히 채팅을 쳐도 장난치시는 분도 보이고. 근데 이거 돈을 벌자 하는 목적으로 방송하잖아요. 방송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처음 할 때는 어머, 이거 생각지도 않, 사람이 그런 것 같더라니까. 돈을 생각 안 하고 할 때는 돈이 벌리는데, 돈을 생각하니까 나도 그게 이렇게 바뀌어지나 봐.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세탁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얼마만큼의 수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이 방송으로만 이렇게 벌려고 하면은 안 벌어져요. 해봐서 알죠? 돈 솔직히 까놓고 있어. 뭐 돈을 벌면 좋겠지만. 은영님 10만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머, 영애띠 해맑아 잘 봤네. 감사합니다. 그 보면은 이제 그 형애씨도 한 3개월 방송을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방송으로는 절대 못 먹고 살아요. 그죠? 이게 저희가 젠더들이 방송을 많이 하는데 방송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저는 이거 하면서도 느꼈던 게, 오히려 또 우리 트랜스끼리 같이 있지만 솔직히 끼리끼리 노는 게 편하긴 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편한데 한 번씩 이렇게 내 생활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같은 동료들끼리 못할 때도 있잖아요. 한 번씩. 근데 그럴 때 방송으로 이제 친구 사귄다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맞아요.